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삼각김밥 중에 가장 흔한 김치와 참치를 넣은 참치 삼각김밥을 한번 해볼게요. 이건 삼각김밥의 김인데요. 저는 보통은 인터넷으로 많이 주문하고요. 마트에도 팔더라고요. 마트에는 좀 작은 단위로 50장? 30장 이렇게 담아놓고 파는 게 있고요. 인터넷은 기본 한 200장은 사야지 무료 배송 가능해서 전 지인들과 나누거든요. 삼각틀 서비스로 주시면 받고요. 없으면 또 따로 같이 구매하시면 이렇게 같이 배송돼 오거든요. 삼각틀 사실 때 혹시 또 아이들 도시락 사줄 때 좋게 삼각 이렇게 김밥용 도시락도 있고요. 삼각김밥을 배워놓으시면은요. 연륜을 불문하고 아주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아주 어릴 때는요. 견학하거나 할 때 갑자기 도시락 싸야 할 때 이거 참 좋고요. 그리고 워킹맘 아침에 일하러 가실 때요. 이렇게 싸두고 가시면 아이가 먹기 좋아요. 자, 삼각김이랑 김밥을 부치는 요거는 같이 동봉되어 오는 스티커입니다. 밥을 하셔서 조금 식혀주�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오늘 5개 살 계획이라서 이렇게 삼각김밥 하나가 이렇게 한 주걱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다 소금을 넣는데요. 하나, 둘, 셋, 넷, 5개. 자, 6꼬집 넣을게요. 참기름 한 스푼 이렇게 섞어서 식혀주겠습니다. 이 삼각김밥은 준비가 빨리 되기 때문에 밥만 해놓으시고 김만 있으면 돼요. 삼각김밥에 들어가는 재료는 다양하게 많거든요. 또 다른 재료는 다음 기회에 해드릴게요. 오늘은 가장 하기 쉬운 게 참치김밥이거든요. 자, 이렇게 펼쳐서 놔두겠습니다. 칠 때 손 조심해서 꽉 눌러서요. 자, 잡고 물을 빼주시고 살짝 좀 잘게 꼭 짜주시고 모서리에 손이 닿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깨끗하게 헹궈서 이렇게 간은 안 하셔도 되거든요. 김치에 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깨소금 넣으시려면 깨소금만 조금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준비해 두고요. 먹던 김치, 잘라진 김치를요. 조금 만드는 거는 굳이 도마 쓰실 필요 없습니다. 이걸로 하십니다. 이렇게 해서요. 요 정도면 제가 보기에는 참치 김밥 한 3개는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5개 싸려면 이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국물 짜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짜겠습니다. 손에 김치 국물 하나 안 묻히고 참치 김밥을 싸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볶아주면 돼요. 참치는요 캔 그대로 쓰거든요. 안 볶아도 되고 그래도 혹시나 좀 찝찝하다 싶으시면 혹시 이제 그래도 조금 열을 좀 가했으면 좋겠다 싶으시면 이렇게 살짝만 열을 가해주시면 되고요. 도로 그릇에다가 담아 놓으시고요. 그리고 김치를 넣어줍니다. 자, 이렇게 김치를 넣어주시고는 참기름을 한 스푼 정도만 넣어줄게요. 참기름을 조금만 넣어줄게요. 강불로 볶습니다. 이러면 수분을 날려도 돼요. 김치는 또한 너무 오래 푹 익혀줄 필요 없고요. 이렇게 살짝만 볶아주시면 돼요. 오늘 김치는 종이컵 한 컵 정도니까 설탕은 이렇게 반 스푼 지퍼백에 넣어서요. 자, 이렇게 꼭 봉한 다음에 냉동실에 보관하시면은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시면 돼요. 이건 따로 그냥 서랍 같은 데다 따로 보관하시고요. 이건 냉동실에 넣어놓으시면 저는 한 1년 이상 저도 이거는 한 작년에 구입한 거거든요. 근데 보통 가정에서는 200장 이렇게 사시면 안 돼요. 많아도 100장 아니면 50장 이렇게 사시면 좋아요. 저는 오늘 5개만 만들 거기 때문에 주의하실 거는 여기 화살표 있죠? 당김이라고 적혀 있는 거. 자, 이거를 5개를 깔으시고요. 자, 화살표 방향은 자, 이렇게 내 앞에 아닌 내 건너편 이쪽에요. 여기다 두는 겁니다. 여기 중요해요. 아주.
다른 장갑보다는 이 비닐 장갑이 밥이 손에 안 묻고 좋거든요. 밥을 이제 어느 정도 식었거든요. 밥도 너무 많이 식는 것보다는 약간 미지근하게 이렇게 남아있는 게 좋아요. 그래도 이렇게 잘 뭉쳐지거든요. 참치와 김치 볶은 것 먹어볼게요. 자, 밥을 우선 바닥에 이 정도 깝니다. 너무 두껍게 하지 마시고요. 김치보다는 참치를 먼저 이렇게 넣으시는 게 좋아요. 여기 뭐 참치 마요 하시고 싶으면 참치 마요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대로 해도 뭐 깔끔하고 맛있거든요. 그리고 김치를 얹고요. 밥을 또 다시 얹어주는데요. 꾹꾹 눌러줍니다. 이렇게 해서 이 참치, 밥틀에 8부를 넘기시면 김밥이 너무 뚱뚱하고 커지거든요. 그래서 한 8부 정도만 채우시는 게 좋아요. 자, 이 정도 여유는 두시는 게 좋습니다. 밥이 너무 두꺼워지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요. 이렇게 놔둡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참치를 먼저 넣는 이유는요. 김치물이 밑으로 너무 빨리 흘러나오기 때문에 참치를 먼저 넣습니다. 가능하면 이렇게 가운데로 몰아주시는 게 좋아요. 밥을 다시 넣고요. 이제 꾹꾹 눌러줍니다. 싸는 거 보여드릴게요. 조심해서 잘 싸셔야 돼요. 이렇게 넣고요. 이거를 먼저 밥 아래쪽으로 이렇게 밀어 넣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엔 스틱 하나를 붙일 준비를 저기다 붙여놓고 합니다. 이렇게 반쪽에 모으고요. 이쪽도 모으고. 양쪽을 이렇게 붙여서 고정을 해주고요. 이 당김이라는 거는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저렇게 당기면서 풀어 먹는 거거든요. 아, 풀어 먹는 것까지 보여드릴까요? 왜냐면 이거 풀어먹는 것도 모르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당기면서 물론 아이들은 잘 먹어요. 이렇게 해서 다리까지 다 당겨집니다. 완전히 빼거든요. 자, 그 다음은요. 이쪽 거를 빼고 이쪽 거를 뺍니다. 그러면 이 모양이 나오거든요. 손으로 다시 이렇게 잡고 먹으면 돼요. 준비하고 다시 쌀게요. 이렇게 싸면은요, 요거는, 자,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줄 때는 저 비닐을 좀 접어서, 자,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이러면은 좀, 모양을 흐트러지지 않고 이제 아이가 갖고 다닐 수 있거든요. 자, 마지막 한 개는 더 정확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거꾸로 놓고 보여드릴게요. 자, 스티커를 한 개 딱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넣고요. 이 밥을 밑에다가 이렇게, 밥 밑에다가 이렇게 넣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넣어주고요. 이렇게 모으고, 모으고 해서 붙여줍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내용물이 혹시 뭐, 여기다가 적고 싶으면 작은 글씨로 적으면 돼요. 김치, 뭐, 참치, 뭐, 매운 것,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요거 배워두시면 정말 요긴하게 쓸 수 있거든요. 자, 이렇게 삼각김밥이 완성되었습니다. 상의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